이데일리 TV입니다. 캠트로스, JYP 엔터테인먼트, KNW, 한섬, MC넥스, 아진산업, LS일렉트릭, 컴투스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입니다. 원티드랩, 케이지케미칼, 테스나, 캠트로스, 솔루엠, 데브시스터즈, MC넥스, 메가MD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다날, 한미반도체, 대주전자재료, KG이니시스, 삼성 SDI, 한컴 MDS, 디어유까지 올렸네요. MTN은 대원미디어이고요. 현대 이지웰, MC넥스, 삼성 SDI, 그리고 KNW, 넥슨 GT, 디어유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뭐 상장한 종목들도 좀 올라와 있고요. 게임주들도 있고요. 관심주들. 자, 어떻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DOU가 좀 많네요. 예. 상당히. 이제 DOU 관련 이슈로 이제 계속해서 예, 말씀드렸던 JYP 정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는 오늘 뭐 말씀드린 대로 DOU 상장을 했죠. 전체적으로 보통 이제 상장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그 보통 그 공모를 하기 전에 투자 설명서를 이렇게 하는데 투자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SM이 지분을 한 36% 갖고 있고 JYP가 한 21%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수요 예측을 했을 경우에 37% 정도가 주식을 안 팔고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의무 확정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의무 확정 비율이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 보니까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83%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됐던 내용보다 무려 한 46% 올랐는데 예. 이 얘기는 주식은 안 팔고 갖고 있겠다는 얘기죠. 기존 투자 설명서에서 예정 주식의 한 25%인 5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518만 주 정도 거래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DOU를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걸 보면은 한 잠깐만요. 디어유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400만 주 이상 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예상 430만 주 지금 시각으로 거래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518만 주 정도는 거래는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플랫폼 기업인데 이 디어유를 통해 가지고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셀럽하고 뭐 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노래방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이슈 때문에 JYP가 그동안 올라갔었는데 앞으로는 제페토라고 해서 사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JYP가 여러분 엔터 회사로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엔터 회사가 아니고 이제 IP 회사. JYP 산하에도 JYP 365라는 IP 회사가 있습니다. IP 회사라는 거는 지적 재산가를 가지고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셀럽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사업화, IT화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IP 회사 그리고 뭐 디어유나 또는 뭐 제페토 같은 제페토는 또 내년 초에 또 상장 예정인데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VC 벤처 캐피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만약 주가가 좀 조정을 한다면 5만 원 정도 매수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난데 만약에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조정을 하면 4만 5천 원 손절 라인을 드리는 얘기는 만약에 4만 5천 원 지지 못하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현금화 하셨다 다시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첫 번째 종목으로 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4.9%대 낙폭입니다. 51,500원, 목표 라인은 한 7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디어유 상장했을 때 지금 현재 따상까지 갔다가요. 지금 24%대 급등력이네요. 함께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실적 수혜주입니다. 이제 한섬인데요. 몇 번 한 10월 20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던 다뤘던 그 종목인데 이 회사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패션 기업,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력이 한 34년 그런 된 회사입니다. 한섬은 원래 이제 그 패션 브랜드로 시작을 했다가 2012년도에 현대백화점으로 인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현대백화점에 편입이 돼서 자회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성장 가도를 꾸준히 달리고 있죠. 대한민국 여성분들이라면 한섬의 의류 브랜드를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하나 이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임이나 시스템 그리고 타임 브랜드가 바로 한섬 브랜드인데요. 국내에서는 해외 브랜드 못지않게 백화점 내에서도 한섬 브랜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현대백화점에 이제 인수될 때 그때 인수 당시 한 100명 정도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현대백화점 그룹이 굉장히 이제 디자이너 쪽을 패션 브랜드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500명 넘게 지금 디자이너를 보유를 하고 있고 명품 브랜드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샤넬이나 알마니 같은 고급 브랜드를 보면은 기존에 있던 패션뿐만이 아니고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뷰티 리빙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한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지금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화장품 사업 브랜드의 그 진출을 2017년도 스위스의 명품 브랜드 화장품의 전문가인 닥터 스벵글러와 함께 그 연구팀과 연구를 해서 오에라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요. 오에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런칭을 하기 전에 한성 같은 경우는 여성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패션뿐만이 아니고 화장품에도 관심 많죠. 그래서 기존 고객 한 3,000분을 모셔서 테스트를 해봐서 향과 촉감, 사용감을 테스트해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런칭을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성능을 개선해서 런칭을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지금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그리고 무역센터점, 판교점에 런칭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도 진출할 예정이고 국내외 면세점에도 입지를 다져서 지금 런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한성 같은 경우는 목표가 매수 가격을 4만 원, 목표 가격은 5만 1,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패션 업계 쪽의 실적이 3분기 다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한성도 그렇고요. 삼성물산 쪽도 그렇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FNF도 당연히 그랬었고요. 자, 오늘장에서 한섬 역시나 실적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1.19%대 낙폭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4만 1,500원 흐름인데요. 목표가는 한 5만 1,000원, 매수 시점은 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실적 기대 중인데요. 그 이데일리하고 좀 관련 좀 있나? 네, 바로 KG인시스입니다. 예. 지불 결제 서비스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반적으로 휴대폰 결제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자회사죠.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이제 교육 업계를 하고 있는 이제 KG 에듀원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국내 한 14만여 개의 그 PG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인터넷 결제 서비스 업계에서는 상위 랭킹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금년에 나왔던 이슈들을 제가 쭉 뭐 뉴스나 아니면 공시를 살펴보니까 3월 달에는 글로벌 신용기업 데이터, 이게 이제 신용카드를 쓰기 위해서 데이터 인증,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PCI, 예, DSSB 인증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KG 모빌리언스가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비자카드, 그다음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CB 등 외국계 카드를 쓰려면은 국내에서는 이걸 쓸 수 있게 정보 보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최초로 2014년에 받았고요. 그거 이제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에 들어가는 GS 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국민은행과 함께 오픈뱅킹 서비스를 같이 연동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9월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전자상거래 업체, 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의 결제 대행 업체죠. GMO 페이먼트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는 협업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 11월에는 하나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그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내외적으로도 굵직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이 2,507억, 전년 동기 대비 한 26.7%를 냈는데 성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매출이 사상 최대의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영업과 매출 이익이 계속 꾸준히 늘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또 조정을 하고 있는데 17,500원 정도. 목표는 23,000원, 손절 라인은 1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입니다. 역시나 3분기 호실적 나왔고요. 실적 기대주로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시점은요, 23,000원인데 7월에 전고점으로 좀 그 정도로 잡아주셨네요. 함께 KG 이니시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이제 대표님 관심주 볼 텐데. 네, 관심 종목. 예, 예. 오늘 게임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임주이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플레이 위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플레이 위드요? 네, 플레이 위드는 이게
이게 회사가 온라인 게임을 런칭하고 있는, 리퍼블리싱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유명한 게 이제 루한이나 썰 온라인, 그리고 루한 오리진 같은 그런 게임을 런칭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5월에는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스팀 PC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가맹점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요점은 이겁니다. 해외에 있는 PC 게임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스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내에 게임을 일부를 무료를 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 카페에서 사용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음료수도 먹고 게임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되는데, 4월에는 가맹 서비스를 실시를 했고, 사전 가맹을 5월 6일부터 런칭을 했는데 벌써 한 2,000 가맹점이 넘었다고 그러죠. 네, 국내 스팀 PC 이 플랫폼 상에서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데스티니 2, 레프트 4, 뭐 어몽어몽 등 45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라인업을 하면서 게임 종류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5월달 이후에 4분기 실적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난 그 5월달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30만 주 매입하겠다라는 발표한 게 8월 20일까지 무려 29억 4,600만 원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기업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매수 가격은 1,500원. 네, 목표 가격은 1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플라이위드 3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장에서 윗꼬리는 달렸습니다만 1.88%대, 거의 2% 가까이 상승력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1,850원이고요. 외국계 매수세도 유입이 되네요. 목표는 15,000원, 그리고 매수 시점은 1,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